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다. 아유 오늘은 평생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그래야겠다. 뭐야? 아 영미야 야! 시끄럽게 하지마. 아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어? 야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나도 지울 수 없지. 요로 우리다 우리 꿀꿀 꿀꿀 나 여루야 여보 오늘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이야. 어? 일하는 네? 날이라고? 무슨 소리야 약속한 거 오늘... 까먹었어요 그새? 약속한 거? 어? 아 나 오늘 요루루랑 동물 놀이 하기로 했어. 맞아 맞아 아빠 빨리 나와서 나랑 놀자. 아이 그거는 좀 이따 하면 되잖아. 오늘 나랑 약속했잖아. 아기용품 사러 가기로. 아 맞다. 오늘 아기용품 사가지고 몇 개월 뒤에 나올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기의 방을 만들기로 했지? 아 그러면 내 동물 놀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아기 방 꾸미기 놀이로 바꾸면 되지. 그래 그래. 싫은데. 아니 안돼 안돼. 봐봐 이 배 안에 있는 너희 동생을 생각해봐. 동생이 말하고 있는 동생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누나가 내 방을 꾸며주면 너무 기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배 안에서 발로 막 차네. 누나? 내가 누나야? 그래 그러면 나도 특별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도와줄게. 그래 네가 이제 누나니까 듬직하게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방을 꾸미러 가자. 나도 그래. 어엿한 누나니까. 좋았어. 그러면은 오늘 아기 방을 꾸밀 그런 용품들을 사러 가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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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막둥이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용품을 사기 위해서 아기 용품점에 왔다. 어휴 여기가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데래요 여보. 그래? 딱 보니까 이거 분위기부터 엄청 비싸 보이는 걸. 주인장이 누구지? 여기 주인장. 아이 어서오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아기방 만들러 오셨어요? 네 아기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기용품 사러 왔어요. 아이 마침 잘 오셨습니다. 마침 오늘 아기한테 딱 중요한 매우 좋은 상품들이 지금 막 들어왔어요. 아유 그래요? 아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그럼 제가 다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일단은 그 아기한테 꼭 필요한 그 아기 전용 침대. 요람이다. 요람. 요람이네. 맞습니다. 요람이 반드시 꼭 필요하겠죠. 아 이거는 꼭 사야겠다. 그치? 응. 내가 들고 있을게. 그리고 이것 또한 포함해서 또 그리고 아기한테 또 나중에 언젠가 또 분유도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분유통이 있네. 이건 꼭 사야 돼. 요루루도 옛날에 맞습니다. 이걸로 분유 먹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도 먹어. 지금도 먹는다고? 응. 네가 그래서 훔쳐먹는 거구나 그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사놓은 건데. 아니 왜? 딸이나 아들이랑 똑같이 귀하다고. 아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게 또 좋을까요? 아이 그리고 또 우리 그 아기들은 요즘 또 그 친환경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장난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친환경. 물고 뜯어도 안전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환경 오염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사, 이것도 사. 무조건 사야지. 그리고요. 아이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아기가 또 언젠가 또 태어나면 또 사진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동영상도 찍어줘야죠. 나중에 커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DSLR 또 이렇게 또 전용 해놨습니다. 이거 카메라 무조건 사야 되고 나중에 이거 나중에 아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동영상도 찍어줘야 되고. 아이 그리고 나중에 그 아기가 또 언제 또 머리를 다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 죽은 대가리를 여기에 또 올려놨습니다. 아 이거 투구예요 이거?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투구를 껴줘야겠지 이거 아이 당연하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헬멧도 사고.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아기가 또 언제 또 그렇게 충분히 뭐 복스럽게 자라줬으면 좋겠지만 네. 언젠가 또 아기가 또 잘못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죠. 그렇죠. 언젠가 또 잘못을 또 하기 마련이니까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두대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여보 이건 사야 돼. 이거는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다고.
여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 죽일 셈이야! 이 사람 이상한 거 팔려고 하네! 아, 그러면은, 그럼, 이런 거 싫으면은, 그러면 아기를 처벌하는 게 싫다. 그러면 이거 손에 들라고 벌, 벌로 손에 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매달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처벌이구나. 그,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어, 이 장난감이나 살까, 그럴까? 그럼 이 장난감도 몇 개, 이거, 이거 씨바견도 사고. 어, 좋네요. 귀여운 게 많네요. 요래, 요래 너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하나 사줄게. 아빠가 장난감 하나 말이야. 난 그러면 나처럼 귀엽게 생긴 이거 아기 오리 사줘. 어, 아기 오리. 아, 요루루처럼 귀여운, 돼지 인형 사줄게. 여깄다. 아, 이거 있겠군. 아빠 닮았거든. 이거 여보, 이거 나중에 아기가 정말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게 미끄럼틀도 살까? 미끄럼틀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는 요즘 그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275만 원. 아, 270만 원. 여보 용돈으로 사. 그럼 됐다. 가자. 와, 아빠 그러면 용돈은 무슨 몇 년치를 갑을 받았네? 그렇게 됐네. 어, 그러면은 어, 이건 뭐죠? 아, 이거는 그 아기들을 그 마트에 데려가서 편안하게 앉힐 수 있도록 전용 쇼핑 카트도 있습니다. 아, 전용 쇼핑 카트. 이거는 그냥 마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트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가. 이것도 사야겠네. 아, 여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아기 방을 꾸미려면은 벽지가 필요하잖아. 어? 그렇지. 벽지를 사야 되는데 벽지가 어떤 게 좋을까? 요로야, 이거 날아다니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정신없다. 자, 그 뭘 살까요? 아, 요즘 잘 나가는 그 아기 벽지라고 하면은 네네네네. 혼자 그 요즘 아기 스타일 하면은 요즘 그 좀 아기들이 좀 고지식한 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좀 많이 그래서... 좀 똑똑해지기 위해서 이런 거 어떠십니까? 아람 문자. 야, 안 돼 안 돼. 이거는 이것도 별로고. 도시?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밤하늘 같은데. 여보, 아무래도 아기가 좀 사랑스럽게 키우면 핑크색이 낫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할까? 그럴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아저씨, 그럼 핑크색으로 주세요. 아저씨, 핑크색으로 하시겠어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 아기 방 옆에다가 이거 스탠드도 놔야겠네. 그러면은 핑크색에 맞는 이게 좋겠다. 그것은 여기 벽지랑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산 것 같지 않아? 충분히 산 것 같아. 이제 가자. 요래 이제 가자. 가자? 아유, 근데 돈은 주시고 가야죠. 아, 맞네. 돈을 깜빡했네요. 잠시만요. 돈이 이거 어딘가 있었는데. 아, 여기 찾았다. 제가 돈을 깜빡하고 1000원짜리 64장을 갖고 왔네요. 1000원 64장이면은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네. 아니? 아니, 잠시만, 돈이 모자랍니다. 잠시만요. 안돼. 우리가 빨리 뛰어. 잡히면 죽는 거야. 빨리 도망가. 뛰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샀나. 이거 무겁네 이게. 아유. 아, 여보, 근데 아기 방은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예전에 태태기 삼촌이 살던 그 방을 쓰는 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요루야, 어디다 놓을까? 네 방에 놓을까? 내 방도 좋지만 일단은 아기니까 아기 방이 따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여기 남는 방이 너 요루루 옆방에다가 아기 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좋겠어. 그게 좋겠다. 어디서 지금까지 사온 물품들을 이 아기 방에 한번 꾸며보도록 해볼까나. 자, 그러면은 아래에 카페트부터 깔아주자. 자, 이렇게 네 칸씩 색깔 다르게 해주는 거야. 좋았어. 당근 색깔로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이 좋겠군. 알록달록한 게 참 이쁘구만.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주황색. 오, 좋아. 좋아. 너무 좋은데. 이쁘다. 자, 그리고 벽지도 아까 사왔으니까 벽지도 러블리하게 바꿔보는 거야. 가자. 러블리하게. 러블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근데 우리 아들이 핑크색을 좋아하겠지? 아 그럼 핑크색 엄청 좋아할 거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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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어이 이거 뭐야? 왜? 어? 아니 유리야, 어? 이거 어? 우리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어? 이 귀신을 보고 놀라면 어떡하려 그래? 맞다. 귀신 아니거든, 호박 친구들이거든. 다 떼버려, 다 떼버려. 에이, 호박 친구들 다 어 다 떼버려, 다 떼버려. 아 왜? 안 돼, 안 돼. 호박 친구들은 너무 동생이 놀랄 거라고. 자, 이제 러블리하게 핑크색으로 다시 깔아볼까? 좋았어. 동생이 이거 어? 아기 방이 이렇게 러블리하다고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럼 엄청 좋았걸. 오, 되게 됐다, 됐다. 방이 이뻐졌어. 그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벽지도 꾸몄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말이야, 내가 볼 땐 멋있는 피아니스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피아노를 사왔어. 피아니스트요? 언제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서 피아노를 치는 거야, 이렇게. 둥가 둥가 둥가. 그래서 제2의 모차르트가 되는 거지. 둥가 둥가 둥가. 아 이건 뭐야 요루야? 아 뭐 동생도 막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챙겨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내가 TV를 청취를 뜯어왔어. 이거 옆집 사는 맹구 거 아니야? 이거 맹구 TV 아니야? 어 누가 훔쳐왔어? 이거 누가 훔쳐오래? 어? 아유 이걸 어떻게 버려. 들고 온 거야 이거를? 아빠 버리는 게 더 문제 아니야? 안 돼. 자 그러면은 아, 우리 아기 침대를 어? 놔주자. 뭐 애기는 응? 햇빛을 받으면 응애응애하고 일 수도 있으니까 좀 벽 쪽에 놓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점프가 멈추질 않아. 왜 이래 이거. 어 이러지 마. 아빠 저택 신이 났네. 저택 신이 나버렸네. 여기다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조명을 아니 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아 왜? 근데 아기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이런 거 갖다 놔야 된다고. 아 그래서 주사 바늘을 아니 엑스레이까지.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내가 옆집 병원에서 뜯어왔어. 옆집 병원에서. 어 잘했네. 아니 뭘 잘해요. 아니 안돼 안돼 요리야 이건 안돼. 누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해준대잖아. 맞아 내가 직접 할게. 엄마 봐봐 이런 것도 훔쳐왔다고. 다 가져왔는데 휴체도 있어. 요리야 그럼 나한테 한 방 놔줘. 나도 예방접종 요즘 필요했거든. 자. 아 정말? 아빠 이 악물어 요루루가 어 주사기를 내 눈에 꽂아버렸어. 아유 그러면 우리 애기 눈에 꽂을 수도 있어. 안돼 오케이 안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여기다가 뭐 장난감도 놔주자. 장난감 이런 것도 놔주고 풍선도 놓고 그리고 의자도 귀여운 걸로 깔아주고 책상도 놓고 네, 탁자도 놓고 의자도 귀여운 걸로 놔주고. 오 엄청 이쁜데? 자,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아기를 돌봐야 되잖아. 그러면 엄청 바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병기를 놓고. 아 엄마가 끼를... 여기서 어,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자. 아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젖병도 여기다 옆에 놔주고. 그리고 아기가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어? 그건 어때 그거? 아기를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여기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응? 문 좀 열어줄래? 자 여기서 이제 몰래 볼 수 있도록 이게 뚫어놨어 내가. 아씨 내가 훔쳐볼게. 응. 그래 우리 요루가 항상 동생을 지켜보고 있어. 좋다 좋다. 자 이 정도면 뭐 된 거 아닌가? 아, 다 됐는데 바닥에 왜 자꾸 주사기를 까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요루야. 동생은 더 착하고 예쁜 간호사가 될 거야. 아 맞다 여보. 어 생각해보니까 주사기를 보고 생각난 겐데 어? 요루루가 네? 오늘 예방접종하는 날인데? 아니야 맞지? 아니야 예방접종은 아니야 맞다 맞다 아 맞다 요루야 아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생 아기방을 꾸며준 것 같아요. 아 제가 어 요루루 오늘 예방접종 시켜야 되는 날이라서 병원 좀 잠깐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요루야 빨리 예방접종 하러 가자. 어 아 싫어 나 건강해. 아니, 어 딜 도망가! 어! 일로 와! 야!